종목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1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빈다쇼입니다. 주말장 분위기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죠. 네, 아직까지는 평온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번 주에는 저 우호장 후반에 번번이 당해가지고 네, 시장에 힘 빠지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오늘만은 막판에 조금 더 스퍼트를 내기를 네, 힘찬 또 장세 함께 희망 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계속된 낙폭주 순환매가 이번 주 나오네요. 계속해서 네, 다음 달에는 이제 일본 가는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리오프닝 주가 오늘 좋습니다. 그리고 뭐 돼지열병 관련 테마단 이런 거 형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종목으로 승부를 내야 되는 그런 시장 움직임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매매 총 정리하면서 SOS가 좀 필요한 종목이 있는 것 같다 네, 하시는 분들 바로 저희한테 네, 진단쇼 출석 체크해주시고 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 친절한 가이드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네, 금산 전문가 준비하고 계시고요. 신한금융투자 이우석 PB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진단쇼 책임져 주실 두 분이니까 든든한 두 분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네, 종목 계속해서 저희 받겠습니다. 전화가 편하신 분들은 전화로 주시면 되거든요. 서울전화 325-8200번 연락처 계속해서 저희가 남겨드리니까 이쪽으로 전화 주시고요. 게시판과 채팅창에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입니다. 세 가지 필수사항 플러스 알파로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거기에 맞는 답변도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희 힘차게 진단쇼 출발해보겠습니다. 블루 실장님 어서 오세요. 필명이 바뀌신 건지 뉴펫인지 반갑습니다. 네, 큰 사랑님을 일찍 올려주셨는데요. 진성티시 제가 접수했습니다. 마그마님, 에디스탕님, 서단계 1년차님, 세금 주말리 함께하고 계시고요. 베네치아님도 저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팜스토리 네,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트렌디한 종목들 요즘에 대응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고 묵은지 같은 뭐 종목들 들고도 요즘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종목이든 저희는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진단쇼 먼저 저희 금산 전문가님 모셔보고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지금 귀 쫑긋하고 있습니다. 미니 강의 주제 어떤 건가요? 예, 오늘 네. 미니 강의는 조선 기자재 피팅주 관심 이렇게 제가 한번 제목을 정했는데요. 한 5분, 뭐 6분 정도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우주항공 테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선 기자재 피팅주 아마 이것도 세 번째 제가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될 섹터가 요 조선 기자재 중에서 피팅주를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먼저 1분기에 그 국내 그 조선주들의 수주 현황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1분기에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920만 우리가 CGT라고 이야기하는데 Compensated Gross Tonnage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뭐 총 톤수라고 보셔도 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게 259척인데요. 국내 조선사가 48% 선박에 뭐 우리가 그 말하면은 거기가 뭐 절반 정도를 국내 조선사가 수주를 한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전 세계 LNG선 있잖아요. LNG선이 37척 가운데서
26척을 국내 조선사가 지금 수주를 받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근데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도 셀 업체들 있잖아요. 그전에는 LG화학이 되겠고, 뭐 삼성 SDI, 그 다음은 SK이노베이션. 그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가가 전혀 셀 업체는 못 가잖아요. 그런데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주가의 탄력이 상당히 크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선주를 매매하기보다는 조선 기자재를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LNG 선박에 제가 특징을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LNG 이게 운반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LNG 운반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하 한 162도에서 냉각시켜서 보통 부피를 600분의 1로 압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액화 상태로 저장하고 운반하는 거죠. LNG 운반선이 그죠? 이게 두 번째 나와 있는 LNG 연료 추진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환경 그 규제로 인해 가지고 새로 만드는 선박의 60% 이상은요 전부 다 LNG 추진선이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여기에 LNG 선박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게 LNG 운반선이나 LNG 추진선을 우리가 LNG 선박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고부가가치입니다. 여러분들, LNG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선박보다도요, 건조 기간이 한두배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박을 만드는데 일반 선박보다 두배 이상의 기간을 거친다는 거죠. 가격은요, 일반 선박보다도 세배 이상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LNG선은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가 최고의 매출이 나오는 요 지금 선박이에요. LNG 선박이에요. LNG 선박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LNG 그 선박 조선 기자재의 종류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본행제가 세 종목 정도가 되고요. 엔진이 12종목, 연료 공급 시스템이 8종목이고요. 피팅주가 3종목이고요. 밸브가 6종목이에요. 제가 대표적인 그 종목만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본행제를 할 것이냐, 엔진을 할 것이냐, 연료 공급 시스템을 할 것이냐, 피팅을 할 것이냐, 밸브를 할 것이냐. 제가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게 조선 기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조선도 들어가고 석유화학도 들어가고 뭐 발전 담수라든지 가스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섹터가 더 좋겠죠. 그런 측면에 제가 피팅주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요 피팅주 이야기를 제가 아마 수없이 해드렸을 거예요. 제가 태강 이야기 수없이 해드렸죠?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왜이 피팅주 같은 경우에는 요 피팅주가 하반기에 폭발적인 매출이 나오냐면 보통 우리가 선박의 수주가 늘어나는 시점. 그 시점에서 매출이 잡히는 그 시차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감안한다면 하반기 실적이 급증하는 거죠. 연말로 갈수록 아마 피팅주의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기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전지 셀 업체 그보다도 소재 업체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죠. 한 예로 뭐 LNF 같은 경우는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피팅주, 태강, 승강밴드, 하이로코리아가 하반기에
폭발적인 매출이 나올 것이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요세 종목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지금 피팅주의 태강입니다. 태강 차트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의 차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추세를 전환해서 가는 종목이 많지 않죠. 여러분들 이 정도의 지금 차트가 갖춰진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태강인데요. 이런 종목은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은 기다렸다가 딱 조정권 5월 정도 선에서 들어가면 되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왜 가져가? 이게 월봉 차트예요. 제가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강은 가지고 계시는 분은 계속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거고요. 신규 매수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5월 선이나 10일 선 정도 기다렸다가 배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나와 있는 승강밴드 보세요. 차트 한번 보십시오. 이런 차트를 갖추고 있는 업종이 없습니다. 왜 승강밴드가 강하고 태강이 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반기에 실적이 급증하기 때문에 지금이 5월 달이지 않습니까? 하반기 갈수록 실적은 대폭발한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좀긴 안목을 가지고 당장 사가지고 당장 수익 낸다기보다는 상당한 상승세가 저는 나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제가요, 그전에 예, 제가 우주항공 섹터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한국 항공 우주 가는 거 보십시오. 이런 종목을요, 길게 가져가시면 뭐다 이렇게 수익이 터지잖아요. 제가 우주항공 섹터 얼마나 이야기 많이 해 드려서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거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태강 같은 종목군들도 이런 종목도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거죠. 그죠? 주가가 이 조정 받으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정 시 신규로 매수하는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 가지고 계시는 분은 수익을 최대한으로 끌고 나가서 6월이나 7월, 8월, 9월, 10월 끌고 나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 7, 8, 9 쭉쭉쭉 더 이제 나갈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한국항공우주 지금 신고가 나시는 종목도 홀딩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 번 단골 주제로 등장합니다. 미니 강의 때 너무 여러 번 강조해 주셨는데 AS 차원이 될것 같기도 하고요. 강의는 들었는데 미처 내가 돈이 없어서 현금이 없어서 아니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탐색하느라 네, 들어가지 못하셨던 분들도 괜찮다고 합니다. 네, 매수진입 기회 보시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향유해 보자라는 네, 금산 전문가님의 또 열대 조선 피팅주 쪽에 대한 강의 저희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밖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로 날아가신 제가 어제 준 시즌 할때 김포공항에 계시다고 테리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아, 제주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네, 파라다이스에서 지금 저희한테 글 남겨주셨는데 아, 역시 삼다도입니다 하셨네요. 네, 뭐 드실 거예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 오세요. 러브스기님께서는 너무 부러워하시는데요.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보셨다고 제주도를 왜못 가보셨을까요? 아마 이번 여름에 한번 기회 꼭 닿으시면은 아이들 데리고, 네, 러브스그님 꼭, 네, 제주 여행도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도 추천하니까 거기도 꼭 가보세요. 전화하고 게시판 채팅창 열어두고, 네, 본격적으로 저희 종목진단 상담 받을 텐데요. 눈에 띄는 분이 계셔가지고, 크레용용님, 네,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이걸 잡으셨습니다. 상한가, 네, 내고 있는 오늘 종목 플레이위드의 지금 주인공이신데요. 매수가가 14,900 원이세요. 그리고 10% 오늘은 못 들어가셨죠. 오늘 산게 아니라 들고 계시다가 지금 오히려 얼떨떨하시다고 합니다. 마이너스였는데 갑자기 플러스가 돼서 엄청난 플러스죠. 지금 상한가로 개장하자마자 올라갔기 때문에 주린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참 한가를 만나도 당황스럽습니다만은 저희 성사님께서는 이게 웬일이야라고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17,550원 찍고 있습니다. 주린이 분께서 상한가를 만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지 네, 플레이 위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문가님. 네, 여러분들, 이 종목이, 아침에 이제, 갭으로 떠서, 출발해서 지금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전체 거래량이, 56만 3천 주고, 지금 상한가 잔량이, 58만 주죠.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그 신작 게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게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이점 상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 점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들 이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상한가로 마감이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다시 점으로 출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께서 지금 14,9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상한가가 무너지지 않으면 가져가는 전략이죠. 근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상한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최소한 플러스 한20% 정도에서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익을 좀 극대화한 그런 전략이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거래량이 이 정도 거래량에서 잔량이 쌓였다면 오늘 아마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에 한번더 상한가 들어간다면 그때는 연속으로 상한가 들어가는 것은 강력한 그런 모멘텀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또이 시간에 제가 또그 1시 30분에 제가 또 강의를 하거든요. 이 시간 또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또 종목 진단 하니까 그때 하면 다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결정을 잘 하시면 돼요. 오늘은 그냥 마음껏 가져가시면 주말이요. 상당히 주말이 편안하게 이제 보내시겠네요. 아무튼 상한가가 무너지지 않는 나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이 종목은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상 가능성이 조금 크다라는 진단 받으셔가지고, 이게 얼떨떨 하시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큰 수익이 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미리 축하드리고요. 국내에는 이게 쓸 M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캐릭터가 굉장히 귀염귀염 해가지고, 네,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동남아도 이제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것 같아요. 기분 좋게 게임도 한번 즐겨보시면서 아주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상황 보고 저희랑 더, 한번 고민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니까, 그때 여유 되시면은 네, 다시 한번 연락 주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은 저희 진성 TC 한번 봐드릴까요? 네, 큰 사랑님께서 남겨준 진성 TC 가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2,300원이세요. 그리고 비중 많지 않으시네요. 네, 10% 담고 있습니다. 현재가가 치킨이 11,300원 됩니다. 1,000원 정도 네, 손실권 네, 매매가 진행이 되고 계신 상황이고 요즘에 거래가 좀 없더라고요. 진성 TC가 좀 거래량 준 상태에서 다른 뭐 기계 섹터 내 종목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에 걸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현재는 약간 약손실권에서 지금 들고 계신 상태신데 어느 정도 투자 기간으로 어떤 모멘텀 내 보고 대응해야 되는 종목인지 키포인트 남겨주세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진성 씨는 미국의 법인을 가지고 있죠. 그 미국의 법인을 통해서 캐터필라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캐터필라 주가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성 TC는 캐터필라의 주가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창에 올려놓은 게요. 이게 캐터필라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가 한번 고점 치고 나서 이중 바닥이 나오면 주가 반등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캐터필라는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온 자리입니다. 그러면 캐터필라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진성 TC도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한 조정을 받은 거죠. 제가 이거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에 왔는데 진성 TC가 1분기 실적이 어닝스 프라이저가 나왔습니다. 캐터필라에 지금 내가 봤을 때 앞으로 부품이 상당히 많이 더 공급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그 다음은 전방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건설 기계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진성 TC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한5% 정도 더 매수하셔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 들고요. 이렇게 하세요. 매수 가격은요, 추가 매수 가격은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60일 이평선이 놓여 있는 가격대가 11,000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가 지금 11,000, 이거
60일 이펙선이 무너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11,000원 정도 내려오면요. 이게서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 한5% 정도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추가하셔가지고 짧게 놓고 보면 앞전 고점 있죠. 요 13,000원까지도 한번 가져가보는 제가 짧게 보면은 13,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좀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15,000원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지금 진성티시나 지금 이게 보면은 현대건설기계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것도 현대건설기계도 보시면은 주가도 거의가 고점 대비해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고요. DY파워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DY파워인데요. DY파워도 보면 주가가 워낙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한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고요. 지금 건설 기계 장비 업체 중에서는 대창단조가 가장 좋았죠. 대창단조 이게 지금 대창단조인데 이 종목은 워낙 지금 상승세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진성TC는요. 지금 자리는 전혀 무리가 없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11,000원 정도 오면은 5% 정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1차적으로 13,000원, 2차적으로 15,000원. 그러니까 13,000원은 한 1개월 정도 내다보시면 되고요. 15,000원 정도는 한 2, 3개월 내다보신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큰 사장님 더 비중 실어주세요. 실어가지고, 네, 수익 충분히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주말 더 마음 편하게, 네, 해피하게 보내실 수 있으시죠? 네, 큰 사장님의 진성TC 봐드렸습니다. 아, 저희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이번 주 잔고는 음봉 마감입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어떡해요? 네, 빨리 양봉으로 네, 전환되기를 같이 희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힘내세요. 잔고 빡빡 네,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엔아이님께서는 요즘작 너무 재미없습니다. 재미진 시장을 만나셔야 되는데 시장과 상관없이 수익이 나면은 즐겁잖아요. 네, 빨리 또큰 재미 시장에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단디아자님께서는 다음 주 시장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감이 네, 오신다고 합니다. 실현되시기를 저희도 함께 좀 바라보면서 다음 주엔 조금 더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시장 저도 함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시청자님 계시다고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종목 어떤 거 궁금하세요? 삼부토곤이고요. 예. 매수가 2,870원이네, 20%. 20% 삼부토건 어떤 점 보고 들어가셨어요, 선생님? 아, 이거는 네. 좀 오르길래 네. 따라 들어갔다가 물렸어요. 그때가 언제쯤 되세요? 들어가신 게? 네. 한달 이상 된것 같은데, 한한 달? 달 이상, 그리고 나서 이제 인수권 뉴스도 반영이 되고 하는 흐름을 또 보셨겠어요? 네네. 네. 지금 일단 손실이 좀나 계신 상태인데 어떤 고민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이게 바닥이라면 네.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요. 다행히 만약에 더 들어가도 된다는 사인 받으시면 현금을 조금 보유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 봐요, 총재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투입 가능한지 여러모로 저희도 한번 좀 살펴봐 드릴게요. 총재님, 궁금하시면 듣고 더 추가 질문 주세요. 네. 네, 3부토건 좀 불안한데요. 전문가님 반토막도 났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모멘텀을 좀 기대, 플레이를 좀 응원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현금 투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시라고 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현금 투입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3부토건은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이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가 있죠. 여러분 보시면은 주가가 얼마나 상승세가 컸냐면요. 거기가 주가가 1000% 정도 올랐어요. 여러분 이게 1000% 올랐다니까 1000%가요. 보통 요 주가가 올라간 가격대가 그러니까 여기서 500원대 주가가 5,500원까지 갔으니까요. 1000% 올라갔잖아요. 이 올라갔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제가 한번 해드리면은 이거는 우리가 정치적인 제가 정치 테마주죠, 그죠? 대선 테마주로 이루어졌던 종목이잖아요. 대선 테마주 이게 그 민주당의 예전에 대선 주자 동생이 이게 대표 이사로 있었죠.
삼부토건의 대표이사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대선 테마주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 거죠. 이거는 이미 이제 보통 우리 보통 기회에 아, 이게 대선 테마주라는 인식이 한번 박히게 되면 그거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대선 테마주 한번 얽히게 되게 되면요. 이거 헤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예,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제가 봤던 적자 기업 같는데 지금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지금 2년 연속 지금 연결 기준으로 지금 이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채 규모도 상당하죠. 부채 보세요. 부채 이런 거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손이 나갑니까? 이게 현금흐름표 보십시오. 현금을 보면은 다 지금 영업활동 현금을 다 많이 놨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에다가 이게 실적이 아예 수반되지 않고 재무 상태도 한마디로 엉망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이죠. 테마주를 매매하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좀 실적이 예, 좀 뒷받침이 되고 예, 재무구조가 좀 탄탄하면 기다릴 수가 있어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면 그이가 제 가격을 찾아오는 게 그게 정당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주가가 집을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제 집을 찾아오게 돼 있거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이런 종목은 제 가격을 찾아오기가 사실은 예,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뭐 매수한 가격대가 2,800원대면 한 5월달 정도의 그 정도, 최근에 보시면은 그까지 갔으니까, 그죠? 이거는 기다려보세요. 기다렸다가 이거는 매수가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을 뭐 4,000원에 산 것도 아니고, 5,000원에 매수한 것도 아니고, 지금 주가가 2,135원인데, 예, 2,87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그 정도 근처 나면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매도 못하면 예, 어려운 상황으로 갈수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갈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예, 주식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 중기 투자 종목도 아니고 단기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빠져나오는 전략인데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신정부에서 예, 주택 건설에 대한 부분들이 입고하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바로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리바운딩이 한번 정도는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나오면 그때 매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한번 기술적인 반등은 예, 제가 봤을 때한 2,000, 뭐 400원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꼭 2,800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한 2,400원에서 한 2,500원 정도 오면은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추가 매수는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추가 매수해서 지금도 비중 20%는 워낙 많은 주식이에요. 이 종목은 2,400원에서 2,500원 정도 오면 매도하는 전략. 제가 예, 꼭 매수가까지는 기다리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업 자체가 좋으면 그냥 기다리라고 할수 있지만 기업 자체가 예, 모든 매너로 놓고 봤을 때 예, 이 종목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종목이 아니고 반등이 나올 때 손실을 줄이고 빠져나오는 종목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2,400원에서 2,500원 정도 오면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서 현금 투입 더 하면 안 되시는 이유 들어보셨죠? 그리고 네네. 이제 반등 목표가 어느 정도 설정해 주셨으니까 그때 한번 저희 탈출해볼까요? 3부토건? 네. 그렇게 전략도 참고해 주세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사 전문가님, 저희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스터 진단 쉬시더라고요. 네. 주말에 편히 보내고 네. 또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사 전문가 함께 했습니다.
아, 진성 주리님께서 집 나간 주가 때문에 눈물이 나신다고 하시는데, 금산 전문가님께서 멘트 주셨잖아요. 정상적인 주식이면 반드시 집으로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펀더멘털만 조금 봐주세요. 네 종목 이상 없다면, 네, 다시 집 돌아올 거라고 하니까 그 믿음 가지고 잘 버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디아자님께서 시장의 재미없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삼전에 몰빵 중입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과감하게 또이한 종목에 베팅을 강하게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속도는 느리지만 마음을 조금 편하게 길게 보면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단디 멘탈 잘 붙잡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장이 걱정이 된다고 블루실장님께서는 밤에 미장 또 폭탄 떨어질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 요즘에 참 소심하게 만들죠. 네, 미국 장에 워낙에 돌발 악재가 많아가지고 요즘에 이런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큰일 없이 네, 이번 주말 넘어가기를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 이호석 PB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이번 주에 PB님께서는 좀 만족스러운 매매가 진행이 되셨는지, 종목들 보면 요즘에 기회 주는 종목들 이번 주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매매평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번 주는? 네, 이번 주도 뭐 나쁘지 않았다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에 이제 뭐 제가 매매하시는 스타일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가는 종목이 더 간다는 기준에서 조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금 뭐 나름 괜찮은 흐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조금 대응하려고 하는 방향 중에 한 가지인데요. 지금 그 누리호죠. 이 누리호 발사가 2차 발사가 이제 7일로 치면 하는 2주, 3주 보름 정도 남은 셈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는 한번 또 접근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참고해가지고 대응하는데 함께 참고서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종목 봐주시는 저 이호석 PB세요. 네,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도 계속해서 네, 업데이트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연이 길더라고요. 저희 바른생활님께서 오늘 한글과 컴퓨터 남겨주셨는데 이 종목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만 900원이시고 비중 25% 가지고 계신데 이 종목에 대한 공부가 많이 돼 계신 상태신 것 같으세요. 뭐 민간위성 발사 모멘텀, 메타버스 싸이월드 이런 좀 모멘텀 얘기하시면서 들고 가보려고 하는데 이게 추가 매수를 계속하셨네요. 그런 부분 때문에 비중이 커진 게 조금 걱정으로 남겨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현재가 보니까 한 2만 450원, 네, 이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비중이 25%라고 하세요. 네, 지금 상황에서 계속 보유해도 될지 아니면 비중을 조금 덜어야 될지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자회사 한컴 MDS 매각권 요게 조금 마음에 걸리신다, 이렇게 사연 좀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주가 안 좋았어요. 주가 상황이 많이 빠졌고 오늘 반등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강보합권밖에는 나오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결정이 필요한 가격대이신 것 같거든요. 아주 약한 손실권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뭐 안컴 MTS 매각이 이제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자금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게 되고요.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싫어하는 방식이 뭐 유상증자가 될 겁니다.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뭐 자금을 모으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계열회사를 이제 매각을 계열회사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그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건데요. 지금 그 거기서 마련되는 이제 돈을 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사업들이 굉장히 조금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주산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산업에 이제 주로 이제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주산업 관련해서는 이제 민간위성인 세종 1호 발사,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싸이월드 관련된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 본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중에서 이제
지금 제가 아까 앞서서 누리호도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고 지금 성장주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오히려 우주와 관련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신사업 동력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거품이 좀 꺼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를 보았을 때는 발전할 여력이 있는 산업이고요. 그렇다면 뭐 한국의 컴퓨터 같은 경우 사업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 오히려 사업 공간을 확장하는 것에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2만 900원이시더라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2만 900원 정도면은 얼추 이제 가격이 많이 조정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급등했던 데 비하면 작년 연말 급등했던 데 비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뭐 짧게 저희가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목표가를 이제 전고점이죠. 121선 약간 위쪽으로 전고점이 있는 한 2만 3천원 정도 놓을 수가 있겠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지금 사업들이 돌아가는 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비중을 줄이시는 문제는 지금 줄이시는 것이 아니라 2만 3천원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25%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서 한 10% 정도 덜어내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시라면 지금 시점에서 비중 줄이실 필요 없으시고요. 조금 더 가져가시는 전략 그대로 구사하셨으면 합니다. 연락 정말 잘 주신 것 같은데요. 좀 다른 반대되는 생각을 남겨주시면서 손실 축소는 수익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셨다가 그때 조금 물량 덜어내시고 대응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진단 받으셨어요. 생곰주말님께서는 점심 먹고 올게요 하고 잠깐 떠나셨네요. 네, 식후경이죠. 네, 든든하게 드시고 오시고요. 제주도가 계신 저희 테리님께서는 손실이 너무 많이 나서 멘탈 잡으러 왔습니다 해주셨는데 와, 제주도에서까지 이렇게 또 멘탈을 챙기시네요. 네, 저희 주식시장 신경 쓰시면서 3시 반 지나야지 정말 제주도를 온전히 즐기시지 않을까 싶은데 테리님의 나간 멘탈 저희가 잡아드릴 수 있을까요? 네, 종목 어떤 건지 테리케님도 남겨주세요. 다음 종목은 저희 엔캠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남겨주신 종목이신데 93,700원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 진입이 되셨고요. 20%의 비중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내릴까라는 답답함과 함께 전망에 대해서 문의 주셨고요. 비중하고 상관없이 네, 추매 가능한 가격까지 알려주십시오 하고 저희 러브수기님께서 이렇게 이것도 사연들 남겨주셨는데 러브수기님 이번 주 너무 대응 속상하시다고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좀 속을 끓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 76,700원밖에 현재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 러브수기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통정리 조금 해주실지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피비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장한 지가 그렇게 많이 된 종목은 아니거든요. 작년 11월 상장을 했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뭐 업종이죠. 2차 산업 소재,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그 중에서도 전해액이라든지 첨가제를 만드는 이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전기차용 전해액에서 매출 대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는 메리트가 조금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은 올해 2월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기 시작한 것은 뭐 2차 전지 테마도 자체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지난해부터 적자 전환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4월에는 또 이제 한 1,000억 원 정도의 유상증자 이야기가 결정이 되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에 따라서 조금 더 주가가 조정을 받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NKM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명확할 것 같아요. 그 업종은 확실하고 회사는 멀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업종이 확실하다는 것은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것이 2차 전지 소재 산업이라는 것이 당연히 앞으로 더 이제 캐파가 커질 수 있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매력과 별개로 당장 회사가 실적이 조금 부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매력은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방향성 자체가
엔캠 같은 경우, 2차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베팅을 하고 조금 기다리시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당연히 캐파 증설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상장할 때 이제 2020년에 6만 5천 톤에서 2025년까지 22만 5천 톤까지 증설을 하겠다. 약 한 4배 정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2차전지 전액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뭐 적절한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매출이 더 커지는 뭐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이클 사업도 있습니다. 그 양극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용매에 대한 이제 그 재사용을 하는 리사이클 사업도 신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뭔가 완성된 사업은 아니겠지만은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당연히 이 종목은 다양성에 대해서 잡아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조금 더 나가봤을 때 실적이 올해 2022년에는 한 390억 정도 이제 흑자 전환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연말로 갈수록 이 종목은 더 나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충분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2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여기서 더 많이 늘리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10% 정도까지 더 늘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 비중 늘릴 수 있는 가격은 73,000원입니다. 73,000원 이제 당장 이후 최저가거든요. 이 가격 부근까지 내려오면은 10% 비중 늘리셔서 30%로 가져가기를 권해드리고요. 이 종목 좀 길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목표가가 더 위쪽으로 열려있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정리하는 뭐 미덕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93,000원이 121선 있고요. 이 가격 부근이 지난 4월 정도의 고점 가격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93,000원에서 정리하시는 거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같은 전액 기업 중에 뭐 시장에서 좀 더 관심 받는 첨보라든지 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같은 이제 섹터 내에서 수평 이동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매수가 근방에서 이제 작별하시면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다른 종목으로 환승도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걱정 많으신 것 같은데 러브스기님 한결 마음 좀 가벼워지셨을 것 같습니다. 저 이호석 PB님의 진단 잘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에 워낙에 시장이 이래가지고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준호님 제가 매매 읽다가 제가 다 정신이 없네요. 후성 팔고 한익 잡고 삼강 잡고 한익 다시 팔고 후성 잡고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 스피디하게 움직이다 보면은 장 열린 동안 시간 너무 후닥닥 가잖아요. 네, 그만큼 또 단기적으로 수익고 많이 좀 챙기시는 네, 바쁜 만큼 성과도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이번에는 이지바이오 한번 가볼까요? 저희 상 가자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입니다. 파이팅 넘치는 필명이신데요. 네, 이지바이오를 사신 가격이 5,600원이세요. 그리고 10%를 들고 있습니다. 저희 서해청년께서도 굉장히 빠릿빠릿하신 스타일이시라면 오늘 아마 이슈 보고 들어가셨을 것 같기도 하세요. 네, 목표가와 대응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 글쎄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뭐 오늘 뭐 돼지열병 관련된 이슈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아마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종목보다 조금 반응이 약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난달부터 해서 플레이가 많이 눌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바이오를 아마 좀 단계 대응의 관점에서 들어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조금 해보게 되는데요. 잘 잡으신 타이밍 맞은지 네, 한번 좀 봐주세요. 네, 우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사료 가격 인상, 뭐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로서 주가가 굉장히 4월 20일까지 가파르게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그 빠르게 조정이 된 거에 비해서 거래량을 보면 실질적으로 거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떨어지는 동안이요. 그 부분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관련된 이제 매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거기서 그것보다 제가 조금 더 포인트를 놓고 보는 것은 결국은 이런 사료업체들 같은 경우가 그 이제 에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생각보다 진짜 오늘 이제 가격 변동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그 상황이 점점 조금 더 악화된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그래도 조금 가격 변동폭이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되어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단기간에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이미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가격이 지금 종목 닉네임 자체가 상가자 님이시라서 조금 더 위쪽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두 개로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상황에서 그 위쪽으로 열려있는 상황까지 보면은 8,800원까지 열려있거든요. 그리고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 7,600원인 걸 생각해보면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시세가 한번 붙는다라면 7,6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 꼭 이제 저희가 리스크를 다 가져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를 생각해 본다라면 한 6,3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6,300원이라는 가격은 이제 4월 말, 5월 초에 있었던 지지선 가격이거든요. 당연히 이 가격 부근에 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매도를 위한 매물들이 조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조금 참고하셔서 이게 원하시는 수익만큼 좀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하신다면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참고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상가자님의 좀 고민을 안겨드렸던 이지바이오인 것 같은데요. 네, 이호석 PB님의 진단 충분한 참고되셨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네, 진단 도와주셨어요. 오늘 조금 아쉽긴 한데 조금 더 지켜보시죠. 저희 게시판에서 많은 분들이 손실 얘기도 해주세요. 선한길 1년차님께서는 7% 손실이시라고 손절에 이게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손절선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요즘에 또 감내할 만한 것 같거든요. 네, 손절 한계선 원칙을 딱딱 지켜가시면서 선한길님께서는 굉장히 계획성 있는 매매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익절라인도 분명히 설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 네, 빨간불로 마감되는 종목들, 빠이하시는 종목들 많으셨습니다. 좋겠어요. 준호님께서는 굉장히 스피디한 매매를 즐기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막사족도 신고가는 피한답니다 해주셨는데 막사족이세요? 네, 굉장히 과감하게 조모 대응하시는 것 같은데 신고가는 피하고 있다. 네, 조금 겁이 나시나 봅니다. 요즘에 또 신고가가 더 가기도 합니다만 변동이 워낙에 커가지고 고점주들도 갑자기 밀리고 하잖아요. 굉장히 신중하게 스피디하지만 네, 대응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오랜만에 올라온 종목이 있어가지고 국전약품 한번 골라봤어요. 저희 스카이님의 네, 종목입니다. 스카이님 종목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국전약품이 매수가 15,500원이세요. 네, 20%. 모멘텀은 확실하게 설정이 됐습니다. 샤페론, 네, 코스닥 상장승이 때문에 강세였다가 지금 많이 내려와서 요게 걱정이 되신다고 하는데 불안해가지고 보유가 가능할까 네, 이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세요.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샤페론이 이제 코스닥 상장 승인 심사 받았고요. 이게 조금 연관이 된 종목이어가지고 이 모멘텀을 보신 것 같은데 오늘만 해도 길게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23%까지 슈팅 나왔던 종목이 지금 11%대로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약간의 손실권에서 지금 매매가 진행되고 계신데 이게 강력한 모멘텀이 맞습니까? 국전약품을 믿고 들어갈 만한 재료가 되는 건지 한번 봐주셔야겠는데요. 네. 만약에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규 투자, 신규 매매를 생각하시는,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 보유하고 계신 지금 상담을 하시는 시청자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들고 기다리셔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쪽 다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이제 국전약품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것은 사실 코로나19 치료제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한 이제 모멘텀이 시장에서 주가로 이제 굉장히 좀 플러스 되는 요소들이 있었고요. 지금 샤페론과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좀 매력이 이제 많이 더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샤페론이라는 것이 이제 샤페론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내용을 잘 살펴보자면 이게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상장이 연내에 이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제 어찌됐건 간에 상장은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받은 거지, 아직까지 이 부분이 뭔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날짜까지 잡아놨다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제 예비 심사가 나오고 나면 당연히 절차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뭐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린 거고, 만약에 그렇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 그리고 만 500원이더라고요. 만 500원 가격이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들고 이제 기다리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런 지분 가치 때문에 오늘 주가가 슈팅이 나왔다는 것은 뭐 이러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때마다 두 번, 세 번 이 슈팅이 가능하다. 그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저희가 보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가 뭐 밀렸던 부분이 121선 기준으로 121선 아래쪽에서 좀 밀려서 61선 밑에까지 내려간 상황이고요. 결국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 모멘텀이 있더라도 결국에 앞선 매물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을 많이 못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를 여러 번 겪으면서 앞선 매물을 소화할 때만 이제 시세가 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물대로 보더라도 1500원 매수가 근처에서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해볼 부분이 결국 이 종목은 수익을 위해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탈출을 조금 중심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우선 1500원 정도 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다 정리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셨으면 하고요. 일단 여기서 상장된 샤페론이 상장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한 종목 더 패스해드려도 될까요, 피비님? 저희 팜스토리도 오늘 시세 변동 좀 있는 종목이어가지고 하나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베네치아님의 종목이시고요. 매수가가 4,500원이십니다. 4,500원대 20%신데 매수가 가까이 오고 다시 내려가네요.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습니다. 변동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이제 뭐 다른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지바이오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에는 시세가 난 이후에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충분히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팝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지바이오보다는 시세가 더 크게 움직였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했을 경우 시세가 더 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료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그다음에 뭐 육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은 다 마찬가지 시각입니다. 이런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이 더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시는 거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4,515원 매수가신데 그 매수가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막 근래에 있었던 가격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목표가를 설정해달라고 말씀하신다면 시세가 나왔던 가격 전고점 계산을 해봤을 때 한 5,400원까지 열려있으니까 올라가는 상황에서 10% 정리하시고 보합해서 나머지는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 것까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아, 네, 든든하신 또 진단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베네치아님, 네, 수익 얻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마음 편하게 네, 좋은 진단 받아보신 것 같네요. 오늘도 꼼꼼한 진단 잘 들었습니다. 피비님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석 PB 함께 해봤습니다. 이런 테마주 단의 변동 큰 종목들 들고 계시면 너무 조금 불안하시잖아요. 그래도 올라갈 굉장히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진단 받으셨기 때문에 불안한 약간의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안정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다행이라는 생각 해보면서 베네치아님의 팜스토리까지 저희 설명 좀 들어봤습니다. 요즘에 결정장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신고가는 겁나고 신저가는 더 겁나고 네, 행보 하면 재미없고 이러니까 아무런 액션을 하지 못하고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팁이 있습니다. 진단 코너를 활용하시면 되세요. 진단쇼도 있고 진시진도 있고 네, 미스터 진단 있기 때문에 혼자 이거 답이 안 나올 때는 제3자의 판단을 들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한 또 팁 되셨기를 바라고요. 초마푸님께서도 지금 좋은 종목이 너무너무 많은데 점점점 하셨는데 너무 많아도 걱정이잖아요. 뭘 잡아야 될지. 매수 문의도 저희가 다 받고 있으니까 이것도 저희랑 상의해 주시면
하시면은 조금 더 네, 좋은 답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 큰 변동 없이 잘 흘러갑니다. 다만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후 이 시간 넘어가가지고 하방 변동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체킹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약간 불안한 조짐이 보이는 거는 코스닥대 이쪽에서 조금 장중 저가대로 다시 내려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끝까지 조금 지켜보면서 그래도 플러스권 마감 함께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스터 진단 예고 하나 더 해드릴까요? 네, 오늘 9시부터 여러분들 종목 상담 저희 도와드리는데요. 김영일 전문가, 인겸 전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주시면 됩니다. 02-2128-3388번인데요. 계속 시간 되실 때 전화 주시면은 미리 포트 접수해 놓으실 수 있으니까 여유 되실 때 네, 종목 진단 받고 싶으신 종목들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진단쇼는 여기서 마무리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남은 시간 대응 잘하시고 네, 이어지는 이상형 월드컵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